파도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해변이 북적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시원스레 물살을 가릅니다.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기 일쑤지만 파도 타는 재미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파도가 좀 거친데 타면 탈수록 그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핑을 계속하지 않나. 양양 해변은 수심이 비교적 낮은 데다 파도가 균일해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 해변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서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서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서핑 물결은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성과 강릉, 동해 등 동해안 다른 지역도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금진 해변을 서핑 특화 해변으로 만들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해안님 조성 사업을 금년 6월 달에 또 발주하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레포츠 서핑이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은주입니다.